조건, 정확한 각도, 정확한 박자, 정확한 계산. 정말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? 정확한 각도, 정확한 박자, 정확한 계산. 호원님은 약간 텐션 약간 이제 조금 중간으로 낮춰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아. 네. 텐션이 너무 높으시다 보니까 네. 안무가 이제 약간 흐려지시는 것 같은데 아. 그것만 좀 네. 개선해 주시면 알겠습니다.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허를 찔렸다. 날카롭다. 날카로웠다. 딱 걸렸구나. 정확한 동작이 안 됐던 거죠. 박자도 안 됐던 거죠. 동작이 틀렸으니까. 이게 이거 맞죠? 갑자기 까먹어 헷갈려. 예. 뭐야, 한번 갔다가 리트라이를 받자마자 안무를 다 잊어버렸어요. 그냥 아예 다 잊어버렸어요. 정말 자존심에 총을 맞는 느낌? 근데 이게 왜 계속 헷갈리지? 두 따따따 맞나요? 따 오른발 왼발? 네. 아, 처음부터 다시 외웠어요. 뭔가 한 동작을 손가락을 다 편 건지 붙인 건지 일자인지 뭐 대각선인지 팔꿈치를 굽히는지 마는지 이런 디테일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리스펙이 나오지 않을까? 근데 그 와중에 그래 이게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여기가 인생의 축소판이다.